노래 좋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포터즈 아띠입니다. 오늘도 저작권 이슈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나오신 신재호 기자님,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임필상 씨와 함께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앞으로 카페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겠네요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향후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뮤지션에게는 분명 좋은 제도이나 이를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영세 매장에까지 이렇게 저작권료를 굳이 부과해야 되나, 아, 이렇게 좀 싶은 저의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의 저작권법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꼭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 등의 저작권법과 비교했을 때 국내는 아직까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서 흘러나왔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고 영세 매장의 경우 사실 최소 월 4,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이 됩니다. 사실 밥 한 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업장의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되 국내 및 해외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징수료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은 당연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2만원을 벌려면 커피를 5잔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에게 그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에겐 2만원이 일단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미 구매한 음원이나 CD, 스트리밍 같은 경우 저작권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 사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 의문을 가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원 및 음반 구매자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얘기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제도 도입을 통해 창작자들과 문화 소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도가 건강하게 잘 안착하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링크에 있는 주소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